리들키 방어 이것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어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어법들이 있는데 가라데 계열 무술에는 돌려막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어떤 연습법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모르고 이렇게 돌려막기 뭐냐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와서 호흡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몸의 원의 운동을 막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푸드에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 준비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막기의 원리를 적용해서 막는 기본적인 미들킥, 미들킥 막기도 많기 때문에 이 막기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미들킥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원의 보스! 자, 준비! 지금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막기입니다. 막을 때는 일단은 상대방이 차는 곳에 방패를 둬야 되죠. 그래서 방패를 들고 차. 그렇죠. 마찬가지로 찹니다. 이때 이쪽 공간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벌려줍니다. 벌려서 막는 순간에 살짝 회전을 넣어주면 하나, 이십, 하나, 이십, 둘, 넷.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돌려막기 원 운동으로 돌려막기의 이론을 적용하면 여기서 하면 상대가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힐 때 다리를 이렇게 칩니다. 치는데 이때 도끼로 내리치듯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요렇게 원 운동으로 그랬죠. 밴다는 동작, 이렇게 말하면 알지 모르겠지만 밴다는 동작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옵니다. 이때 손가락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치지 말고 손날로 부딪혀서 안쪽으로 매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쪽 차면 힘까준다 했죠? 똑같이 원 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하나, 그래서 빼서 들어가는데 뺄 때 손을 살짝 캐치를 해서 하나, 다시 한 번 더, 둘, 오른발 하나, 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위에서 내리찍는 게 아니라 도끼질하듯이 칼로 베듯이 하나, 이렇게 베는 겁니다. 둘, 오늘 스무살 둘, 열심히 베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뺄 때 캐치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이제 돌린다는 이미지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밑으로 다운시켜줍니다. 다시 딱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가드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푸드는 잡기가 가능한 격투기이기 때문에 킥캐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면 이렇게 잡는 걸 킥캐치, 그냥 잡기 맞죠? 자, 여기서 잡을 때 하나 그러면 딱 맞으면서 잡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빠지면서 잡아주면 좋겠죠. 근데 실상 이렇게 빠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양발을 다 움직이지 마시고 한쪽 다리만 가볍게 이동하면서 타점을 이동시키고 잡아줍니다. 근데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틀어서 그래서 하나, 틀어서. 자, 보통 이제 킥캐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상대를 잡아 그리고 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하는데 실제 쿠도 시합을 보면 이제 잡아서 뭐 타격을 넣든지 넘기려고 하는데 타격을 넣든지 잡든지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내가 상대를 잡을 수 있으면 상대도 나를 잡을 수 있어요. 잡아서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상대가 잡죠. 그러면 여기서 잘 안 넘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상대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면 가드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킥캐치를 해서 연습해야 되는 기술은 상대한테 잡히지 않고 상대를 넘기는 기술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 들어갔으면 여기서 벌리가 있는 상태에서 둘, 이런 식으로 근데
넘긴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있어. 하나, 이동, 잡고, 공권 위로 올리고, 말아 올려서, 그래서 넘겼으면 다리를 재빨리 해주고, 1차에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들어가서 상대를 힘에까지 넣는 동작까지. 그렇게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오른발 빠지면서 잡고, 다시 넘기고, 다리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다시 연습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리를 치우고, 상대 사이드를 점유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잘 되시면 킥캐치죠. 그러면 똑같이 스트레이트나 훅을 던집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상대를 자연스럽게 잡아서 상대가 이제 잡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를 잡았으면 쉬고 잡고 상대를 이렇게 가볍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상대가 안 넘어가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동 동선을 발로 막아주면서 던질 때 이게 모양이 여기를 차서 상대를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차서 날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상대를 그냥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뒤로 이동시켜줄 때 발로 그냥 막아주면서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사이드 점유를 위해서 왼쪽 다리를 넣어주고 해주고 발로 요렇게 이제 신용만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때리면 되겠죠. 근데 후던 안전을 위해서 때리지 않아요. 근데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격을 하는 것보다 이기기 더 편해.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가라데 특유의 킴의 동작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취하면 안 되고 다시 서 탁 해서 펀치 같은 걸 쳐서 상대를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고 잡아서 이동하면서 해주고 들어가서 킴의 동작을 취해주는 겁니다. 근데 힘의 동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후도 시합에서 점수 안 됩니다. 정확하게 치고 공격해야 됩니다. 상황에 오스.